대한민국의 중심 수도 서울. 오래전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 깊은 한 동네가 있다.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. 서울의 문화가 흐르는 북촌 한옥마을을 만나보자. 북촌 한옥마을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내리며 금방 만날 수 있다. 덕성여고 방향으로 올라가면 담장길이 나오고 북촌을 향하는 초입부터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자리잡고 있다.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이곳의 옛 정취가 느껴지는데 마치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놀러 온 기분이다.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. 이 길은 삼청동과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골목인데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이니 한 컷 담아보길 추천한다.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북악산과 삼청동 그리고 경복궁이 보인다. 아기자기하면서도 여유로운 풍경들이 비어있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듯하다. 이곳은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. 북촌은 과거 왕실과 왕족이 거주하는 고급 거주지로 유명했었는데 이곳의 고즈넉한 가옥들을 보아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. 북촌 마을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침묵 관광을 준수하기 바란다.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도시 북촌 한옥마을. 바쁜 일상 속 힐링이 필요한 순간 서울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? 아름다운 계절, 가을이 주는 선물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. 오늘은 그녀의 감성 하루 서울 북촌 이야기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